일동 길이 봤어서 일장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31장을 찾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31장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례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 하도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이 성읍들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6장 성가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보는 하나님의 크신 척과 내려오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명코 새 시대 보리 몸을 바쳐 예배하자. 몸의 변화 새 힘으로 받게 되리 변화로다. 몸의 원은 변하라. 받은 자는 생하리 영화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명코 새시대보리 시간 맞춰 예배하자. 금보다도 귀한 시간 잠깐 동안 내려오는 석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받네.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람명코 제시되보니 감사드려 예배하자. 중심으로 다치는 자 작은 음식 축복받아 제약 오는 날에도 물과 양식 공급하니 영과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람명코 제시되보리. 일동 착석하셔서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여정하시고 변함없이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복수셨지만은 저들이 복으로 가지 않고 저주로 가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걸머지시고 성부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높이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엘리엘리 나바사박다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외면하신 아버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저주받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려고 로마 제국을 따라서 가이사가 왕이라고 큰 착각을 이룬 것은 선악과의 질이 몸속에 차고 넘쳐서 반대로 가고 말았나이다. 오늘도 마지막 흑암의 세력이 요한계시록 9장같이 58년도에 별이 떨어져서 무지경 열쇠 열대에 은혜를 2000년 받은 기독교가 반대쪽으로 쓴 것을 달랐고 어둠을 비치랐고 하나같이 악한 쪽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금년에 부산에서 WCC 십자총회가 열리는데 온 세계의 용의 세력들이 육자비가 우리 칠자비 땅에 들어와서 발광하면은 우리가 머리돌을 내놓고 부리짖으면은 온 세계 흑암이 물러가고
공산당이 무너지고 협상주의가 파괴되고 용이 물러가서 이 땅을 비워놓게 되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악을 다 심판해버리고 영을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도장을 찍어놓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을 천인한 식으로 하늘도 새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겠나이다. 이 마지막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예정 속에 선택받고 부름받고 왔사오니 완전히 못하지만은 실수투성이지만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고쳐서 쓰신다고 하셨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뜻을 분명히 알고 뜻에 순종하는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흩어진 식구들을 계획해 주시고 오늘은 안식일인데 예배가 목적인데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끔 하늘 문을 여시고 참된 예배를 드려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합당한 예배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끔 성령님이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가 19장입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온 천하에 전하되어 비로산 백성된 자들아 때는 어떠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에 왕국 살아서 보리 구렁차게 소리 높여 내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걸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국 세세 왕권 거룩한 성 황금 보석 진흥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보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구름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걸진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절망케 할 자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백막하고 돌진한다 자유론 평화의 용사라 승리 용사 이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남아서 살리 무량차게 소리 높여 내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걸진하여 부르자 한란 온다 낙심 말라 이 옥에 남아 아름답게 안식할 땅 화려하고 빛나는 성 왕권에 받게 될 멸류관 수계들이 악한 물이 괴롭혀도 멸류관 상급 크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걸진하여 부르자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제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 마치 봅시다.
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린다. 그래 돌아오는 기간을 준단 말이요. 1260일, 70일의 기한을 준단 말이죠. 그 안에 돌아오면은 내가 살려주고 안 돌아오면은 북방 칼이 와서 잡아간다 겁니다. 그래서 6절 좀 봅시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이 기호. 기호가 어디 있어요? 예? 기호 좀 쳐다보세요. 보여요? 그 기호입니다. 나는 저 앞에 기호 보잖아요. 저기 기호 있어요. 저게 내 기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호란 말이에요. 이 기호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조치법으로 왕권 만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단을 하잖아요. 왕권도 못 만드는 것들이 왕권을 보고 이단을 해. 만왕의 왕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 예수님 환영받았어요? 멸시 받았어요? 그 봐. 그 멸시 받는 사람 손들 봐요. 난 멸시 받고 있다. 그 여도 많이 떨어진다니까. 멸시 안 받으면 떨어져요. 멸시 안 받으면 떨어진다니까요. 그 멸시 하는 사람 손들 봐. 멸시 하는 사람. 나는 뭐 못 견뎌 싸워야 돼. 지금 멸시 해야 돼. 신경질 났어. 한 번도 없어? 거짓말이 있어. 그럼 기호를 세우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목적이 뭐요? 그 밑에 모여서 복받아가래. 왕권받아가라. 그 이사야 10장에 만민의 기호가 누구요? 이세 집에 한 싹스러신 예수가 만민의 기호라 했어요. 그분 오시죠? 그럼 이게 세계 통일, 통일 왕국이 온다. 세계 통일이요? 한국 통일이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요?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북방이 온다 그랬죠? 북방이 보여요? 북방이 어디요? 북방이 북방이지. 뭐 질문이 그래. 응? 동방은 어디요? 동방은? 동방은 동방이지. 여러분 무슨 방에 살아요? 동방에서. 방은 좋은 거 맡았네. 동방이 최고야. 그 북방 한란을 온다고 미리 예언하고 귀를 안 기울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1장에서 복중에 선택받았는데 하나님 불렀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 종인데 열방의 선지자다. 예레미야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착하게 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랬죠?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안 보내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죠? 내가 최고지요? 그게 조목사야. 예? 하나님 갈 사람 없어요. 내가 가야 돼요. 너는 다 원론이잖아. 내가 네 알지 못하는 종을 동작구에다 하는 애들 나지. 동작구. 여기 동작구요. 동방에서 동작구라니까요. 동. 동은 같잖아요. 동, 동, 동대문. 그것도 몰라요? 동방 독수리. 예? 자, 그러면은 한란이 어디서 온다고요? 북방에서. 그러면 신명기 28장 49절에 너희들이 율법을 그저 걸머쥐고 가나안에 가서 안 지키면은 자 원방에서 먼 데서 흉악한 민족이 너희들 잡아가면은 너희들이 배고파 자식 잡아먹는데 그것이 에가서에 예레미야 에가서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건 예행 연습이었다 이게요. 그 이번에 그것이 다시 연될 때도 이 기호를 안 섬기고 안 따라오면은 붉은 깃발에 붙여서 마귀가 다 잡아먹는다. 그게 후삼년 대할래. 그게 육자배기 시대요. 베리침 시대가 아니고 마귀 시대라. 마귀가 666이요. 마귀도 삼신입니다. 정마의 삼세력.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이요. 붉은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짐승이 두 마리요. 예? 바다 짐승 대가리가 일곱 개. 대가리가. 대가리 통이. 예? 그 땅의 짐승은 용같이 말하는데 어린 양, 새끼 양이야. 예수 비슷한데 뿔이 났어. 그게 거짓 WCC 목사들이야. 예?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자리가 세 개입니다. 격이 세 개요. 근데 신성은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속에 자리가 세 개란 말이요. 그런 신의 세계를 체험하려면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진노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어봤단 말이요. 예? 사랑. 그렇게 계시록의 연설을 말하면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나는데 뭐 진노가 오느냐고. 이 진노는 종말의 육체 심판이지.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대신 진노 받았잖아. 정월 14일 날 6월 전량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완전히 머리에서 가시가 안 쓰고 발에 못 박고 온몸이 상하고 터지고 찢어지고 내맞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의 호소. 그걸 하나님이 난 널 몰라요. 하나님은 돌아 외면했다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동생들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이 죄인 계속 동생들이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판 났다니까요. 붉은 십자가 밑에서 보혈의 십자가로.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모세 때도 민수기 11장의 강야에 노뱀을 세워도 그 백성이 못 알아들어요. 그 나온 사람은 치료받았지만 안 나오고 애굽으로 가다가 강야에서 60만 대중이 죽은 거예요. 노뱀을 안 믿다가. 그 엄청난 설교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누구 앉혀놓고 딱 한 사람 유대 가는 니고데모 앉혀놓고 밤에 설교했다고요. 했죠? 그렇게 해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두 가지 갈랐어요. 너는 지금은 네 육체가 율법을 받았지만 못 지키잖아. 그게 내가 대신 지켜주러 왔다 이겠죠. 내가 노뱀이다. 내가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래 아들을 영접하면 영생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건 유치원이에요. 돌아모자 쓰고. 얘는 그분이 다시 올 때에 법이 달라. 예언이 법이라요. 예레미야가 예언서입니다. 북방 올 때 살아남으려면은 31장 아까 교독했죠. 나혜리가 우리 엄마인데 영이 엄마인데 울고 있어. 왜? 자식이 없어. 자식이 나오면 다 뱀이 잡아먹어버려. 하나님이 만든 아담도 뱀이 잡아먹었는데 어? 약속의 자식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시대마다 다 잡아먹으니 총 책임자 엄마가 아들 딸이 죽으면 엄마가 울어 안 울어? 그건 안 울면 엄마도 아니야. 그러면 자식 잘 죽었다. 그건 아마 과원에 죽은 것 같아.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피를 받고 난 자식이 죽는다면 밥도 안 먹고 며칠간 몇 달도 울어 엄마는. 예? 나이리가 우리 법적인 어머니인데 자식들이 다 뱀이 잡아먹으니 울고 있어. 그때 하나님의 소망을 줬지. 최후의 소망이 있다. 그 나혜리가 눈이 딱 떨렸어.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최후의 소망이 있다. 뭔데요? 새일 창조야. 예? 새일 창조하면 그 꿈이 예레미야 2600년의 꿈이 예레미야서가 써 달아. 달다. 엄청 달더라. 여러분 사탕이 단 게 아니에요. 사탕 말면 당뇨병 걸려. 할머니는 모르고 사탕이면 좋다고 다 반납 빨아먹어서 이빨 다 빠지고 무식해가지고 절대로 당근잡 수치 마세요. 신방에 사다가 신방에 뿌리를 물고 다녀. 그게 몸에 건강이요. 응? 양약은 고구나 이어 병이요. 풍어는 여기나 이어 행이라. 아무래도 글자게 되게요. 좋은 약을 입에 써요. 뭐 병에는 이로와요. 그 융보추 먹으면 위장병 고친다고. 알았어요? 쓴 거 먹어. 쑥을 먹어야 위장이 고쳐져. 충원은 하나님 말씀을 충성된 말씀인데 기어 거슬려 오락하면 돌아가 버려. 응?
동물만도 못해. 돌고래는 훈련시키면 야 뛰어 하면 이렇게 그물 넣고 뛰어가잖아요. 응? 사자도 길들이면 불을 이렇게 원에다 붙여놓고 딱 통감 목숨 걸고 뛰어간다고요. 그 빨리 가니까 털에 불이 안 붙지. 응? 불이 안 붙어. 모든 동물들 길들입니다. 근데 또 사람 혓바닥은 길이 안 들려져. 응? 아무리 좋은 말 할 때도 환경에 따라서 그만 여기 쫓아나가버려. 그 혓바닥을 어떻게 할까? 혓바닥을 찢어야 되지? 입을 찢어 줍소서. 뭘로? 어? 성령의 불로.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 혓바닥에 자갈을 물고 다니라. 그 자갈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호주에 자갈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뭐, 말도 안 들어 또. 내가 자갈 그때 하나 가져오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자갈 또 터미네 사올게 한 푼에. 어? 자갈을 물고 있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 강형석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내 설교를 듣고는 세타에 뭐 신망간에 딸깍딸깍딸 걸어. 목사 그거 뭐요? 자갈 두 개를 딱 보여줘. 그 왜요? 목사님이 자갈 입에 물락했잖아.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그 사람 큰아들이 바로팔 칼기 기장이었어요. 김기장인데 김현이가 폭탄 터져 죽었어. 그 손자가 또 이번에 새누리당 거기 박근혜 대통령 홍보 담당을 했다가 또 교통사고 죽었어. 응? 얼마나 비극이요 가정에서. 그러나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는 길은 한길밖에 없어요. 나이를 우는 길 울음을 거쳐야 돼.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안 아야 돼. 제일 창조요. 초대교회가 나오고 계시록 전도해서 철장는 종을 모아야 돼. 거기 중앙계단의 기둥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땅을 6일 동안 만들기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완전 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 피조세계는 불완전하고 신령하지 못하고 물렁물렁하고 불법이 성하고 마귀가 임금이 되고 하나님이 작품이 실패가 됐어. 그래서 아담을 못 지켰어요. 공이란 것은 공평한 법이기 때문에 누가 붙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 어린애들 씨름할 때 응? 내 아들, 내 아들 씨름, 내가 내 아들 붙들겠어. 넘어지 마, 붙어. 그러면 그게 공이요, 불법이요. 불법이지. 학교 시험 칠 때 응? 선생님 아들이 고시 시험 쳐. 그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 야, 7번 답은 5야 이렇게 보내면 그게 불법이죠. 그래서 시험장 갈 때 핸드폰 가가 안 가가 못 들어가. 그러니 문자 들어온다니까요. 답이.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 자기 아들 그 대학 가려면은 공의의 시험을 쳐야 되지.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도 자기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면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선악과 법, 혼혈 근집을 세워놓고 지켜내고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탄식해. 아유, 내가 맨 내 물건 왜 저래?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인생을 지음을 한탄하셨다 했어요. 예?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제 시골교회에서 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시록을 그때는 잘 가르쳐요. 그 계시록을 낮에 공부하는데 그 큰아들이 이름이 태진인데 걔가 지금 목사입니다만은 걔가 공부 시간에 막 왔다 갔다 왔다 하거든요. 공부를 방해하는 거요. 한 5살 되는가 봐. 5살짜리. 그게 그때 그 목사님이 전도사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물건이 왜 저 꼴이야? 이렇게 큰 실수를 했어요. 내가 만들었다. 그 하나님 도전했거든요. 하나님 아들 줬지. 전도사 네가 만들었냐? 네가 만들었어? 그래 깨닫고는 금방 기도합시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강대상에서 금방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실한 목사예요. 여러분 죄 짓고 금방 회개했어요? 몇 달 지나도 안 하고 1년째 안 하고 10년 전에 지낸 죄도 회개 안 하고 그 껐덕껐덕 다녀 죽을 놈이 사형수인데 예? 죄값도 사형이죠. 여기 사형수 많아 지금. 그 사형수는 좀 말씀 안 들어요. 안 들려. 마귀가 딱 맞고는 못 독해. 너 그 말 들으면 죽으니까 듣지 마. 몸은 가도 졸고 앉았어.
그게 영적 역사입니다. 잘 들려요? 오늘 어디서 뭐 본다고요? 북방에서 독수리가 와, 독수리가. 북방에 푸틴이 온다니까요. 푸틴이가요,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그놈이 말이야. 그놈이요, 아마겟돈을 준비하라고 해요. 아마겟돈은 어떤 놈 장산날이야? 오, 알아들으셨네. 안 잊어버렸네. 푸틴이가 죽는 날이 아마겟돈 날이요. 그럼 우리는 왕권을 받아 누리는 것은 푸틴이 죽을 때, 그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을 맡아서 천연안식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지, 예정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시간표는 안 건쳐져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셔. 약속 서이면 이루고 말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땅 다 준다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언제 주는데요? 또 급해서 물어보니까 400년 주다. 왜? 400년 돼야 유월절이 와. 그 안에 갈 수 없어. 아브라함이 양 잡고 소 잡고 제사해도 난 이거 안 받아. 나는 내 아들의 피를 바치. 그게 십자가 도가 모세 때 유월절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갔지만 복도 구경도 못했어. 아브라함 175세 죽었는데 모세 나올 때가 400인데 훈대.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 시간이 없으니까 아담이 죽었든지 아벨이 죽었든지 이 지금 죽었든지 다 같이 만나. 영란 세계 속에서. 그래서 북방에서 하늘 오는 것을 어린 선지 예레미야가 받았단 말이죠. 그 1장 14절 보니까요. 가마솥이 끓고 있죠. 북방 모든 족속들이 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 살구나무 가지는 예레미야란 말이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사야 5장 10절에, 이사야 5장 25, 26절에 내가 기호를 세우고 북방 먼 데서 불러온다. 10장 5절에 아수르는 북방인데 유다를 치러 온다는 거죠. 그 유다가 매 맞으면은 아수르는 꺾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와서 이사야 36장, 7장, 8장에서 우리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럼 뱀이란 것은요, 이 북방은 뱀의 군대인데 666입니다. 마삼신, 600, 영권, 마귀, 60, 정권, 7머리, 6은 교권, 합하면 666은 땅의 수입니다.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이 세상 날짜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6일 창조한 것을 뱀이가 꼴딱 삼켜서 뱀이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가서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목적은 용 잡는 목적, 뱀 잡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뱀이 666이지. 지금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이 준비돼서 나오는데 어리석은 목사들이 노란 모자 쓰고 나비야 나비 한 것들이 베리 칩이 666. 거짓말하는 게 그냥 두면 안 된대. 박살나야 되지. 예? 우리는 노란 모자 썼어요? 사각 모자 썼어요? 누가 그래? 내가 그래야지. 여기는 사각 모자야. 여기 대학생들이야. 응?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칠칠질 시온이란 말이죠. 그럼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지요? 그 군대가 칠칠칠 군대요. 그러면 여기다 칠칠칠, 칠칠칠만 쓰면 칠칠 되는 거야? 아니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되지. 그 666을 썼다 해서 육자백이냐? 그 베리칩에 6이 들어갔다 합시다. 응? 베리칩이 컴퓨터 숫자로 66 들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은 그러면 거기 우리 속에서 뭘 역사하느냐? 역사 못해요. 성신이 더 강해. 예? 성신 받는 사람은 모르고 독초를 먹어도 안 죽어요. 사명자가. 예? 그게 마가복음 있어요. 예? 독초 먹어도 안 죽는데요. 그렇다고 또 그 눈 깎고도 지약 먹지 마요. 나 책임 안 줘. 알고 시험하지 말라. 모르고 먹으면 된다, 이제. 그 북방에서 육자배기가 지금 준비돼서 내려오는데, 사도들, 목사들, 어리석은 목사는 베리칩을 넣고, 네가 666 맞아. 이 666이지. 나 죽어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미국서 살지 마, 나가. 미국 정부가 지금 666을 줘가지고, 아니, 666 아니고 베리칩을 줘가지고 통제하려고 한답니다. 내년부터. 한국 삼성회사에서. 8천만 개인가를 이걸 제작해서 팔아가지고 돈, 내 돈 벌었어. 베리칩을 만들어. 한국에서. 삼성전자 회사에서.
알아요? 삼석이 이번에 장사 잘해서 1년에 몇 절 보지, 몇 절을. 그래, 우리는 알아야 돼, 이때요. 지금 육룡지군 과학이 아니고, 어떤 물체가 아니고, 뱀이요, 뱀. 움직이는 뱀이라니까요. 움직이는 뱀이야. 그래서 흉악한 민족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 시드기야 정권 때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 세 번 잡아가. 그때 시드기야 정권이 북방의 바벨론 잡혀갔다고요. 그럼 에스겔 1장 4절에도 에스겔이가 이제 바벨론 잡혀와서 세 번째 예루살렘에 하려는 것을 묵시를 봤는데 폭풍이 북쪽에서 불어온다는 거죠. 그게 푸틴이는 병화가 아니고 폭풍이야. 블라디미르라는 말 자체는 푸틴의 이름인데 그런 이름이 많습니다. 평화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푸틴이라는 말 원어는 용이라는 뜻입니다. 용. 용이 평화를 지배한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고가 마곡이 온다. 어딘데? 노스, 러시아에서. 메섹, 모스코바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소선지 요엘 선지도 1장에서 4대강국 해충이 나온다. 4대강국. 팥쪽이 메뚜기, 늦, 항충이 나오죠? 근데 그걸 2장에서 볼 때는 북평군대가 항충이다. 항충, 북평군대다. 북평군대가 유다 오면은 정군은 동해바다로, 후군은 서해바다로 싹싹 없어진다. 그게 초막절. 그래서 이때 기호 세우면 붉은 깃발 꺾어지고 시온산에 이 깃발이 세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럼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이 회개를 권고하십니다. 너 올라면 내게로 돌아와. 푸틴이 가지 말고 육자비에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가. 근데 그 말은 내게가 누군지 몰라요. 이 예레미야 당시에 솔로몬 성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든다니까요. 성경. 그래서 금송아지가 하나님 줄 알아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돈이 하나님 줄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아니에요. 돈은 물질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돈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돈 많아도 죽을 사람 못 살려.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온 것이 오늘 새일로 돌아와야 여기 종점입니다. 새일이 종점입니다. 2000년 전에는 갈릴리 비전 새언약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새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가 600년 전에 예언하고 새언약 여수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불붙임이 기도원 군대로 끝을 맺고 다윗의 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 이름이 사람 예수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뭐 하자 있어요? 질문 있어요? 본문 그대로야. 성경은 본문이 역사입니다. 여기 토를 달지 말라고요. 성경에다가 무식한 인간이 뭘 토를 달아 하나님 설교 잘 해놨는데 완벽하게 기록한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요? 의심이 문제예요. 성령은 의심이 없어요. 마귀는 100% 의심이에요. 저놈이 사기꾼 아닌가? 저놈이 도둑놈 아닌가? 왜 이 땅에 다 도둑놈들이요? 그래서 성심방사는 사기를 잘 당해. 자기 같이 알아주거든.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줘. 근데 그놈이 도둑놈이에요. 그 이 목사님도 우는 집사할 때 돈 쌀 3회 가문이 사기당했다니까요. 그 새벽에 우는 게 더 겁납니다. 새벽에 나와서 다 우니까 물어봤어요. 아줌마 왜 울어요? 나 여기 지금 세도에 이사 왔는데요. 저기 살다 왔는데요. 여기 증명서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쌀을 3회 가문만 있으면 되는데 보증 수사는 무슨 이거 주인이 보증을 세우라 하는데 그 연약한 목사님이 보증은 간단하죠. 내 도장 있는데 그냥 노는 도장 찍어주지요. 찍어줬단 말이요. 여러분 내한테 보증 쓸 수 있어요? 안 써요. 혹들이 있어. 좀 어리석은 사람 써. 나를 믿는 사람은.
근데 똑똑한 사람 안 서. 예, 사기식값 겁이 나가지고. 예? 안 서.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최대강 앞에, 예, 내가 뭐, 위임장이나 무슨 뭐, 서류를 내밀고, 요, 보증 좀 서라 하면, 좀 쓸 수 있다는 사람 손들어 봐요. 쓸 수 있어, 사람들은. 그러면은, 조금 믿어주는 거고, 아예, 지금 사기꾼이라니까, 그러면 안 찍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모르고 믿고 찍어줬다가 300감의 변상을 훨씬 어떻게 부흥해서 사례받으면 갖다 다 갖다 그래도 갚긴 다 갚았다게 300감이면 한 감에 20만이면 2, 3은 600만이고 그걸 갚아줬다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물질을 주고 시험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할 일은 간단해요. 읽어, 들어, 두 개만 하면 돼요. 지킬 수는 없어. 여러분 지키면요 성신이 울어가. 내가 할 일을 지가 다 하네. 에이 비름을 것들. 성신이 울어. 걱정해.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잘 없어. 잘 안 읽어. 안 읽어 집에 가면 딱 스테리 보지. 성경 안 읽어. 읽어요? 읽어요? 진심으로? 의심 없이 본문대로 될 줄 믿고 읽으면 하나님 된대. 우리 보고 너는 읽을 수 있다. 읽어라. 또 들어라. 오늘 듣고 있죠? 읽고 들어. 지키는 거는 네가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말할게. 베드로야 내가 실상을 말하지. 뭐 비밀 있어요? 있어. 내가 가야 돼. 어디를요? 내 집에 가야 돼. 보호자에.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구원자 성신이 있으니까 그분을 내가 보내줄게. 그분이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 왔다 가는 것도 유대인들 몰랐잖아요. 그리고 재림주 영접하는 재단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전도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 선구자 뭐죠? 그 선구자는 세상에서 별 볼일 없고 비시비시라고요. 다 실패한 사람, 그 파출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상관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했어요. 반가운 말씀이죠? 아니, 살판 났네. 갈 곳이 없더니만, 아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라켓이 왔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그럼 율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 못 시킵니다. 율법은 막 찌릅니다. 막 죽입니다. 너 죄졌지? 죄졌지? 잠깐 내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양을 대신 사서 가야 됩니다. 소를 잡아야 돼. 안 시길래.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구원 못하니 내가 가서 대신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가 화목제사 유월절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속죄함 받았지 양의 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히브리 9장에 변론했어요. 율법은 내가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내가 와서 뜯어서 개혁을 해야 돼. 율법을 고쳐야 돼. 개혁해가지고 내 피로 단번에 AD 29년 정월 14일 오후 3시에 내가 피를 다 쏟아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이사야 53장에 성취되면은 이제 죄는 말하지 말라라. 예수 앞에는 죄가 날라갔다.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받았다고 그 말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이제 작년에 진 죄가 있거든요. 거기 사해 졌는 좀 봐줘요. 자꾸 장부를 체크해서 봐달라 한다. 내가 10년 전에 호박 따먹었는데 죄가 사해 져서 남아있어요. 또 봐달라 한다. 그게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한다 이게요. 의심하는 믿음은 인천 바닥에 바닷물 같이 출렁출렁 흥퉁물, 구정물 같이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다른 성령, 다른 보혜사, 예수와 다른 사명에 다른 이무교대 우리를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인격장성, 그 다음에는 영원히 함께 안 떠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같이 만들어줘요. 그 성령의 몫이라요. 그 예수의 몫은 피만 쏟으면 돼. 그래 가시고 임무 그대로 예수 성령이 오신 줄 왔어요. 그 베드로가요 예수 만나고 도망치는 사람인데 성신 받으니까요 한 시간에 5천 명이 세례 받았습니다. 예? 또 그 이튿날 또 3천 명이 세례 받습니다. 예수님은 3년 전에 120명 물러만 그 베드로가 훨씬 역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 우리는 종말에 하루에 나라가 나옵니다. 민족의 순식간 나옵니다.
우리는 10배도 강한 역사지. 그 우리입니까? 성령 하신 거지. 그래서 14장 성가 후렴에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성령은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주면 좋지요? 그 선물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어? 누가 선물 안 사주나 기다리지요? 뭐 이래서 선물 받을 일? 선물 받을 일도 안 하고 선물을 기다려. 염치 없이. 그지만 선물을 하세요. 주는 자가 복이 딱 했어요. 예?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선물 줄 자격도 없는데 독생자 성신님 세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은 선물이라 했어요. 에베시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 행위가 아닙니다. 그 큰 선물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12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12가지. 9장에는 9가지 은사. 13장은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최고의 은사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 진실한 사랑, 불타는 사랑. 이 세상에 부모, 자식 사랑이 아니고 응? 용서해주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이 땅의 사랑관계는 다 조건이 있어요. 부부가 사랑에 결혼하잖아요. 하나만 틀리면 돌아지면 남이야. 그렇죠? 그 미국 사회는 이혼이 많습니다. 왜? 그 문명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뜻 안 맞으면 달라가, 날라가, 따로 살아. 따로 살아. 우리 한국도요. 요즘 원룸이 인기 있은 것은요. 처녀총각이 혼자 사는, 혼자 살기 편하다는 거예요. 둘이 살면 다 괴롭히니까 혼자 살게 해요. 그래서 아파트 집을 사도 한 칸만, 한 칸짜리만 지어. 원룸이 없어서 못 팔아, 지금. 왜 그럽니까?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는 한 집에 20명, 30명이 한 포스 밥을 먹고 살아. 재밌잖아요? 마당에 애들이 막 20명씩 온통 식구들이요. 그 할아버지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내 새끼들 많이 낳네. 그러죠? 암탉이 병아리를 몇 개씩, 아, 계란을 몇 개 낳아요? 되게 서른 개 넣습니다. 그래서 품으면은 되게 스무 개는 병아리 됩니다. 그 큰 닭이 데려 다닙니다. 그러면 암탉이 병아리 다 죽어버려. 한 마리 데려오면 그게 재미있어요? 응? 한 마리 데려오면 꼬꼬꼬꼬꼬. 그게 재미있어요? 적어도 스무 마리 많아야 재미있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병아리인데 우리가 많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성신이 하는 일은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이 우리는 성령의 체면인 열매야. 누가 뭐 이렇게 해도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먼저 태어났어. 율법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소망장이요. 그 성령이 뭐 하는 신인데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고 회개시키고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선악과 각각 박혀가지고 폐역만 신경질만 찾는데 옆에 성신은 대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 물건이요 영 못을 물건이요 이거 말도 안 듣고요 성령을 줘도 읽지도 않고요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지 혼자 살래해요. 그래도 내가 왔으니 이걸 버릴 순 없잖아요. 그렇지 네가 책임지고 만들어 와. 그래서 은사를 줘가지고 부흥회를 자주 해요. 옛날에 부흥회요 동네마다 부흥회가 안 끝나요. 근데 요즘 부흥회 안 합니다. 서울에 부흥회 한다는 광고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2박 3일 하는데 이제는 1박 3일도 1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부흥회 끝났어요. 네? 새벽에도 항상 안티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는 정 목사는 왜 하나님 주무시는데 새벽에도 자꾸 깨우냐고 그런 목사겠어요. 감리교 성결교 목사인데 그 돌아온 데 몇 번 돌아오느냐. 여기 일제로 돌아와라. 두 번 돌아와요. 오순절에 돌아와서 영원권 천국 가라. 초막에 돌아와서 육체까지 하늘로 오라. 그러면 두 번 돌아오는 게 좋아요? 한 번이 좋아요? 자, 천주교 장로교는 몇 번 돌아왔어요? 한 번. 오순절에. 근데 그들 계시록 몰라요. 신약성경밖에 없어요. 이번 우리는 계시록을 전하는데 두 번째 돌아가지고 시온산에 14만 4천가 흰무리가 됐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올 때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서가 구약이 아닙니다. 구약은 새 언약 세일이 없었습니다. 그 보여주는 거고 약속이지요. 근데 새 언약은 히브리 8장에 나오잖아요. 그 새 언약이 예수님 와서 예수가 새 언약이지. 그럼 모세 율법은 옛날 언약이지. 그래서 구약이라고요. 구자가요. 옛구자입니다. 하문으로. 옛날 뜻. 올드 테스트멘트. 지나간 거. 예수 전에 BC, before Christ. AD, 안나 도미니. 주님 태어날 때부터 AD 기원. 그 신약. 새 언약이 신약이고 구약이 옛 언약이요. 그걸 변론한 것이 바울이 히브리 7장부터 쭉 변론했어요. 예? 그래 믿음장에 딱 만나잖아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했다. 아벨이 믿음이 대단했다. 삼손도 그것 같죠? 그 마귀와 싸우다 막 끌려든 게 실패해도요. 그때 가서는 택한 사람은 성령이 강하니까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새끼가 집에 몇 마리인데요. 한 놈은 만나 이웃집 가서 살 거 밥도 먹고 우리 강아지인데 그 놔뒀던 그날 놈 강아지 뺏기겠어. 그 주인이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매간지 딱 닦고 그래 깨갱깨갱 안 간다 해. 그러면 집어넣고 이제 새끼줄을 묶어놔야 돼. 못 가겠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잡고 나가면은 잡아 묶어놓고 좀 말씀의 줄로 묶어놓고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할 수 없잖아요. 응? 순종해야 되지. 자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단체가 얼마나 정해졌어. 14만 4천 왕권 흰물이 돌아와. 자 2절 봅시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야 우리 솔직히 바로 해보자. 너 거짓말쟁이지? 너 거짓말 자꾸 속이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해보자.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조건이 교회 왔다고 예배가 아니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약해서 넘어졌어요. 또 죄 졌어요. 고백하라 이게요. 하나님 우리 죄 질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너 마음을 열어. 가슴을 찔러 쪼개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가죽을 베 가죽을. 네 마음을 좀 보자는 거예요. 해결했어요? 그 여러분이 죄 안 짓고 깨끗하면요. 하나님과 원수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사람 만들 때에 죄를 막 밥 먹듯이 먹어라. 막 죄를 막 물 마시지 마시라. 걱정 없어. 내가 갖다 다시 만들 거 있게. 다시 만들어. 그래서 다시 만들면은 과거를 알기 때문에 성신받은 과거를 알아요. 그 감사 고마워요. 개심해요. 응? 고맙지. 엄청 고맙지요. 응? 예를 들어서 부도거나 빚을 많이 졌어. 그래 갚을 길이 없어. 그 형님이 부자야. 동생아 뭐 무슨 일이 있냐? 형님 완전히 막 공장 문 닫았고 막 부도 났었다. 나 빚쟁이 됐습니다. 나 막 신용 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백지 수부터 네 마음대로 써. 알았어요. 백지 수부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500조 썼다 이게. 그러면 빚 다 갖고도 돈 남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예수와 무슨 관계요? 어? 묻잖아요 지금. 대답도 못하냐. 관계, 사돈관계야? 형님? 무슨 여자 형님이야? 오빠지. 자, 그럼 여러분 분명히 예수와 형제가 됐어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날 위하여 예수 고통 당했네. 형님같이.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없으면요 예수를 만난 독생자야. 독생자. 근데 동생이 태어났어. 그래서 맏아들이 된 거야. 우리는 뭐야? 둘째야. 그래서 예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됐어. 양자가. 그래서 아바 아빠 아바 아바 아버지.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양자의 아버지 됐단 말이야. 믿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9절 보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십자가가 붙여 피를 발라 그 다음에 성신 보내서 양아로게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성신 열매가 아홉 가지죠. 율법은 열매를 못 맺어요. 되질 않아요. 선하가 폐역 때문에 잘 하가도 금방 변해버려요. 그 성신이 끈질기게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사랑, 희락, 합평, 온유, 충성, 양성, 인내, 절제 이런 건 다 성신이 하시지 우리 율법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와야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마음을 보지 예배를 받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을 닫아놓고 기가 막혀있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성경 읽어도 뜻도 모르고 외치에서 목만 아프고 예? 이걸 잘 듣고 아유 이러면 좋은데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야. 어? 그래요? 그럼 죄를 지지 마요. 아, 죄가 들어와 있는 걸 어떡하지요? 죄가 내 안에 주인이 됐는데 선악과가 딱 피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 피를 청결하게 안 하면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이사 4장 5절을 보세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시온의 딸들의 피를 청결해요. 거기 초막절 날 종족도 천년 살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왕권은 말씀을 먹고 개조받지만 종족은 그냥 강권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성령이 책임지고 다 두들겨가지고 피를 다 빼내는 거예요. 피를 빼내고 예비처 보호시켜서 천년 안식 무궁서까지 무궁서까지 갑니다. 왕권은 아니고 백성으로서. 예? 그럼 백성이 좋아요 왕이 좋아요? 따라합시다. 졸음문화도 왕이 좋지.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마음을 열고 진실과 공평을 하라고 안 하면요 왕을 안 준다는 거죠. 그것도 성신이 또 조이래요. 마음 여는 것도. 2절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열방은 온 세상이 여호와 이름 받들어서 스스로 복을 빌며.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 복 주세요 하면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복의 통로가 복이 오는 길이 아브라함 집에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수르 사람 바벨론이 여호와여 저 아브라함 저주해버려요 하면 저주가 니게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복 받고 싶어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자꾸 복을 수락해. 히브리 6장에 복 주고 복은 아브라함 집이니까 예수가 그 왔으니까 이 에덴 동산 복이 아브라함에게 와 있어요. 그걸 차지하려면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지켜야 돼. 할례 그 할례가 예수 세례로 이어져가지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라고 사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를 자랑해. 어떤 할머니 만날 자기 손자만 자랑해. 우리 손자가 박사인데 박살난다. 응? 여러분 하나님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해. 마지막에 세일창조 구의사재단 은빛십자가 학계에서 서가라서 애굽땅 중앙계단 한구원자 보호자 마엘살라 하세바서 뿌리에 산 가지 고레스 동방독수리 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겠다는 거죠. 그 우리가 뭐 의가 있어요? 그게 의로 입혀서 자격에서 자격을 줘서 힘없어 새 힘을 줘서 썩을 게 다시 본체이 돼. 모두가 하나님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기분 나빠요? 다시 한다는데. 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소서. 나는 지혜 없어요 지혜 주소서. 나는 권세 없어요 권세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켰는데 그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차면은 뒤집어지면 되는데 기도 글씨 피웠단 말이야. 안 올라간단 말이야.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쏟아부어도 아무것도 없어. 저금 통장에 돈을 좀 저금해야 연말에 가서 뜯어서 먹고 부재하는데 만날 여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저금 통장 하나도 안 했더니 연말에 가서 통통 이렇게 두 개 나와. 동전 두 개 나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하늘 통장에 얼마나 예금 돼 있어요? 예? 마음먹기 달렸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쓸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씁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씁니다. 아버지 위해서 삽니다. 다 올라가지만은 아버지 딱 띄워놓고 내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물질이지만은, 예?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겠어요. 마음먹기 따랬단 말이야.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그렇게 6장 성가가 하나님 주신 가사란 말이요. 응? 시간 바쳐 예배하고, 감사드려 예배하고. 감사가요, 복중의 복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싸움 안 된다. 바울이가, 야, 기분 좀만 감사하고 기분 나고 불평하라니까. 그건 현재 사건이요. 그렇습니다. 기분 좀만 감사하지만요, 뭐 일이 뭐 헷갈리고 전화하면요,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입이 쑥 나오고 말이죠. 막 불평, 불만이 생겨. 예? 그렇죠? 그게 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사명자가 돼야, 막, 옥에 갇혀서도, 막, 찔러도, 꾹 참고, 올기 왔구나. 참아야 되지. 그런데, 극도에 달하면요, 엘리야 같이, 하나님, 죽이세요? 죽이세요? 이내자 목사님도,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벼락치세요? 이 세일이 이다면은 벼락치세요? 사람들이 나보고 이다를 갑디다. 정말 이단입니까? 벼락치세요. 벼락은 칠 수 없고 세임이나 받아라. 그 세임 받고 왔어요. 예? 그 막히고 막 때리니까 막 그슬려 흉터가 생기고 흠이 생기고 막 죄도 짓고 넘어져서 그렇다고 하나님 안 버려. 그게 스가랴 3장이요. 예?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도 깨닫지도 못하고 순조도 못하면서 무슨 복이 와요? 성경이 복인데 그들 실천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젖 먹지요? 그게 알고 먹어요? 줄이게 먹는 거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엄마 보고 젖달라 그러지. 엄마는 젖이 뭔지 알고 줘요? 모르지. 젖은 하나님 아는 것이지. 우리 성경이 젖인데 하나님이 주신 젖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먹으면요, 그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따라요. 먹어 양반이야? 옛날 양반은 대추 두 개 먹고 양반인데 그 굶어 죽었대. 대추 두 개 먹다가. 요즘 양반은 많이 먹어야 돼. 뭐를? 성경을. 아, 어제 부페는 참 맛있던데요. 나 부페 맛 다녀봤는데 그런 부페는 처음 봤어. 아,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조금 단맛이 있어서 조금 노인들에게 해롭고 그 단맛만 빼면 정말 1등 식품이야. 그걸 뭐 육신 먹었잖아. 잔뜩 먹었더니 배가 불러. 그 나보고 많이 잡수었네요. 많이 먹었어. 그 하루 굶으면 또 괜찮아. 그 육신은 육신 양식 먹고 할머니들도 많이 잡수던데 나 놀랐네 진짜. 할머니가 두 자리 세 자리 잡수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나이를 알아야 되지. 응? 아, 마모 같으면 열 개도 먹고 싶지만은 몸이 해로워. 하나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더 좋아. 먹을수록 더 좋아. 이거는 소화불량도 없고요. 먹으면 자꾸 영이 자라나요. 그 마귀란 놈이요, 인격에 따라서 대적이 다릅니다. 삼위 크면은 용이요, 용. 용이 와서 괴롭힙니다. 1등병은 1등병끼리 싸우래. 1등병끼리. 끼리끼리. 마귀도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짐승으로서, 땅의 짐승은 제일 높은 열방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치고 나오는 것이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7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그러면 돌아오락했는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빌고 여호와를 위해 인하여 자랑하리라. 3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 세상 농사도요, 봄에 밭 갈아야 됩니다. 기경, 쟁기로 갈아야 돼요. 그래야 씨를 뿌리죠. 영적도 우리 마음을 간다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땅을 갈아라.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씨만 버린다. 그래,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엉클려서 싹이 안 나옵니다. 가시가 가로막혀 있어요.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면요, 뿌리를 못 박습니다. 길가밭에는 사람이 밟으니까 안 됩니다. 그게 예수의 복음은
옥토바치도, 옥토바치 뭐냐? 여러분 마음을 옥토바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호미를 메고 성경 읽고 들으면은 성신이 와서 해준다는 겁니다. 성신 선생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 읽고 들을 때에 갑자기 감동이 되고 눈물이 팍 쏟아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사람이 딴 사람 됩니다. 그래서 사가 따로 가다가 아유 가지고 그럼 돈 벌어서 구제로 가서 구제하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어디 가서 누구를 속일 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미가서 2장에서 침상 악을 깨한 사람들 누구를 사기 쳐먹을 거? 요즘 사기 수법이요 엄청 발달했어요. 은행 사기. 멀쩡히 한국 돈 모아가지고 중국 보내는 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그 당하는 사람은 멀쩡히 당하는 건요 욕심쟁이가 당하죠. 욕심 없으면 사기도 안 당해요. 당신 통장으로 뭐가 달았는데 주민등록 비밀 알려주면요 돈이 얼마나 들어온다 하면요 그런가 싶어서 알려줬더니 홀딱 빼먹어 버렸어. 예? 그게 이 세상은 다 마귀 세상이요. 서로 속여먹는 세상이요. 그게 경찰도요 할 수 없이 우체국 금고토로 갔잖아. 경찰도 돈이 필요해서. 응? 예? 맞죠? 나도 경찰 했잖아요. 친구하고 우체국 통장 담을 막 뚫고 들어가지고 산소 땜으로 막 철장을 철근고를 막 뚝 뚫고 그 돈 다 가지고 돈도 조금 5천만이 가면 이 더러워라. 그 5천만 훔치려고 경찰이 도둑되냐? 그 돈에 눈이 어두워지 그렇단 말이야. 묵은 땅을 갈아라. 새 사람 되라. 회개하라. 회개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시키는데도 해요. 그러면 초막 지어서 고쳐주는데. 여러분, 공동물지 가는 게 좋아요? 구름 타는 게 좋아요? 그 구름 타면 이 길밖에 없어. 세일 창조. 결론은 31장 안식 가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 새 언약이다. 세일이다. 그러면 예레미야 꿈이 달았다. 고토가 돌아왔다. 물된 동산 갔다. 부족이 없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또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사명이 성구자가 유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유다 한국 구의사 재단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똑같은 말입니다. 밭을 갈아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예수께 접붙어라. 예수께 진액을 받아가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행악이죠? 행위, 악한 행위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글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화가 나서 공산당 몽둥이 들고 한국을 먼저 칩니다. 그래 장소를 잡아놓고 청소해놓고 야외장막에 우리 동생들 불러드립니다. 성령께서 세실에 이르기 위해서요. 율법이 완전한 구원을 준다면요. 예수님 할 일이 없고요. 예수님 십자가 피만 믿으면은 영육권이 된다면요. 성령도 할 일 없어요. 이 삼위일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각 위가 삼위에 다릅니다. 예수 사명, 성신 사명, 하나님 사명. 그래서 3대 절기라고 3대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4절이죠. 너희는 매년 남자는 나와서 세 번, 3차 절기를 지켜. 무교병, 무교절, 유월절이고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수장절 지켜라. 세 번. 그게 삼위일체요. 그걸 해석한 것이 이사야 42장 3대 역사, 메시아 역사, 이방에 빛이 된 성령 역사, 구절에 세일을 구해서 새 창조해서 에덴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요 성령께서 갖춰줬어요. 골로새 2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할례는 뭘로 받아요? 손으로. 뭐 손으로? 손톱으로? 차돌로. 차돌 봤어요? 돌 중에 차돌이 그 날카로운 돌이요. 차돌이 부싯돌이거든. 착 치면요 불이 팍 나. 이게 쎄거든 쎄. 이게 돌이거든. 여기다 기슬대 기슬. 기슬은 솜을 양재물에 담갔다가 말려면은요 불이 잘 붙어요. 이거 대고 이걸 쳐요. 탁 치면요 돌과 쇠가 마주치면 불이 팍 나요. 그 거기 솜털이 붙으면요 그래서 붙여서 한대 피우고 그 옛날 날패 없을 때 그 부싯돌 할아버지 가져다 댕겨. 또 성냥이 나왔거든. 또 성냥사가 댕기고.
또 나이터 나거든? 나이터. 담배 피우는 불이요. 근데 부싯돌로 날카로운 칼인데, 돌칼인데, 여자는 하지 말고, 남자만 하래. 양피를 비, 양피를. 요즘 포경수술이요. 잘라내. 얼마나 아프겠어? 8일만에, 난지 8일만에 받으래요. 거기에 또. 그래서 1500인 해서 1500인을. 그게, 아브라함부터는 2000이지만은, 율법으로는 1500이란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 돌로 왔어. 이제는 세상 돌이 아니고, 걸어 다니는 생명의 돌이야. 그 예수님이 차 돌 우리를 딱 이제 쳐서 할례를 받아서, 그 예수께 접붙어서 성신이 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피로 샀기 때문에 안 버립니다.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영혼은 죽어 부활하지만 영혼은 육체가 죽어 부활하지만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되어요. 생명체 기록이 됐어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우리 한국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제일 기도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형무소 사람 국민 아니요? 형무소 간 사람 국민 아니요? 국민이요? 거기 장관도 가고 뭐 청와대 사람도 많이 가더라고요. 형무소에 가죠? 제만 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요. 국적이 한국이 국적이야. 그 우린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은 하늘이 국적이요. 천국 시민이요. 제지도 안 버려. 그 예수님이 빨래를 해야 돼. 그래서 교회 부흥해야겠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눈물 안 나면요 빨래가 안 됩니다. 예? 눈물이 나야 돼요. 그 예배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앞을 가려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눈물입니다. 그럼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눈물 흘립니까? 뱀이 눈물 흘렸대까? 뱀이. 사자가 눈물 흘렸대까? 사범복이 바쁜데? 살려야 눈물이, 남을 살려볼 마음이 눈물이지, 남을 죽일 사람 마음은 눈이 독사 눈이죠. 응? 독사. 잡아, 찔러버려. 죽인다는 거지. 깡패지, 깡패. 도둑놈들이지. 그래, 순교자는 울어요. 무릎 꿇고 울어요. 남 살려보려고. 그 우리는 순교자 동무거든.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그 자기를 관리하고 읽고 들으면은 성령이 책임지고 때가 되면 고쳐간다는 거죠. 그 지금은 실현기입니다. 그 사명자들은 지금 바랄 게 없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가만히 둡니다. 원통에도 가만히 둡니다. 왜요? 성경 시간표 그래요. 지금 잠시 버릴 때입니다. 지금은 의인이 없습니다. 정토에 감춰져서 땅에 지대가 들어갔습니다. 때가 되면 올라옵니다. 그게 하나님 선한 모략인데 세일의 큰 전쟁입니다. 그 다음 5절 봅시다. 아,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 할례 안 받으면 예수님께 안 나오면은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환란이 올 때에 수르바벨 단체만 남고 바벨론가 된 소로몬 성전은 다 바벨론이가 썩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5절부터는 기호를 세우고 외칠 때에 불순종하면은 지도자가 깜짝 놀란다고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줬어요.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선구자가 우리 재단의 선구자 재단이고 한국의 선구자입니다. 이 세일의 소식이 여기만 있지요. 아직 외국에 다 안 나갔습니다. 미국에 나가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이 땅에서 세매 장막에서 그 세매 장막이 하나님 장막인데 야베 장막은 거기 와서 함께 복을 받아야 돼요.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이 경관성이 우상성읍 솔로몬 성전 심판을 받을 교회 아주 튼튼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예레미야야
겁먹지 말고 예언해 하고 6절 따라하세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그 북방 재앙이 큰 멸망이 됐겠죠. 육체 심판입니다. 그 성경적으로 기호가 어디 있느냐 찾아야 됩니다. 기호가 있는 재단이 어디냐? 북방을 이길 기호, 북방이 온다는 걸 외치는 기호가 어디 있느냐? 죄를 외치는 기호는 정월 14일날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입니다. 붉은 십자가, 예수 기호, 영원권, 이번엔 다릅니다. 차원이 영역권, 가족권, 민족권, 세계권은 이 예레미야 세일창조인데 구이사재단, 이사야 서에 나오는 중앙재단, 학계에서의 다리오왕이 있는 구이사재단. 자, 기호는 유다 땅에, 유다 땅에 있다. 유다가 1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의 31장 9절 보면요, 아수르 사람들은 붉은 깃발 단체인데 은배 십자가 보면요 깜짝 놀란다 했어요. 아수르 망한다 했어요. 이사야 31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빛이 없었어. 그러면 대한민국이 큰 역사가 제일 역사인데 큰 빛인데 19장 이사야 19장 17절에 보면요 따라하세요. 유다는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애굽은 마귀 세상이에요. 이 시대에 이 지구촌이 덜덜덜 떠오는 것은 유다에서 세일이 나타난다. 그런데 5대 강국 때 하나는 장망성이고 러시아가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가 나온다. 그 구원자 통해서 온 세상이 통일된다 했어요. 알곡을 모집해서 통일민족이 된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를 소개합니다. 너희들 죄 졌지? 방법이 있다. 예수 앞에 나오라. 모든 죄 사하신다. 유대인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그 공간이요 사기요 마치 모세의 노뱀을 세워놓고 쳐다봐 치료가 된다 하게 똑똑한 사람은 안 쳐다보고 바보, 천치, 등신이 모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고쳤어. 불뱀이 나갔어. 지금도 똑똑하면 세일 못해요. 예수 안 믿어요. 마귀를 따라가. 이 세상 지혜는 마귀 지혜예요. 육자백이에요. 그런데 예? 하나님은 칠자백이에요. 그 우리 교회 봐도요. 대개 다 똑똑하지 않아요. 조금 모지래. 팔푼 80%짜리. 정신적으로도 그래. 정신적으로도. 영적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육신도 이 각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을 왜 불렀느냐. 그래야 고쳐져 은혜가 되지. 똑똑한 고칠 것도 없어. 똑똑한 건강한 거니 병원 안 갑니다. 병원 가는 사람은 고쳐야 돼. 그렇죠? 육신이나 영혼이나. 여기 영적 병원인데 이거 읽어보니 의사가 하나님 의사인데 많이 의사인데 의사가 환자 앉혀놓고 설명해주니까 맞아요? 본문이 맞아요? 내게 해당돼요? 그게 처방전이 처방전. 그럼 이제 진찰해서 처방전 끊어주면 이제 초막절에 다 치료가 되어버려. 약은 한 봉지 뿐입니다. 세일. 세일만 털어여면은 여러분 6000년 공동무지 가는 사망이 싹 없어지고 그러면 구름 타고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꽉 잡는 게 뭡니다? 예? 꽉 잡는 게 뭐라고요? 매. 그 매 사냥합니다. 매를요 사랑해서요 자꾸 닭 잡아 고기 먹이고 소고기 잘라주면서 매가요 꽉 안 잡습니다. 거마주 주는데 뭐 잡아. 그래서 먹고는 놀아가지고 살이 똥똥하게 져가지고 사냥하러 갔어요. 그 여기 매를 안 쳐가지고 요 매가 있어요. 보여요? 매가 있어. 그 껑이 산에 가 껑이 나면요 쫙 하면요 날아가요. 근데 100m 갔다 뚝 떨어졌어. 무거워가지고. 지 몸이 무거워서 떨어졌어. 그럼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매를 기르는데, 바짝 굵어야 돼. 막, 바짝
품면서 고통을 줘가지고 막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마귀 잡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근데 이 우리 대적이 막인데 왜 베리칩을 잡으려고 자고 당신 미국에서 이상남 목사가 베리칩을 열지 말라고 열지 말라고 그게 성경이 있나 어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원수는 바벨론이고 북방이고 막인데 에베소 6장 12절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이 아니라 했어요. 육적인 건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하늘의 악의 영이라 했어요. 악의 영이 666 이게 666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가 짐승의 수가 계시록 13장 18절에 땅의 숫자인데 사람의 숫자인데 666인데 이게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베리칩이냐? 어? 베리칩이 밥 먹고 똥 싸냐? 짐승도 몰라 짐승도.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요? 666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방의 독수리지. 동방사람이지. 그러니까 기호를 중심해서 모이란 겁니다. 이 기호는 육자배기 666을 박살내는 기호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단체가 666이라 그 말아요. 그 유행가가 무슨 짜배기야? 한 불러볼까? 누가 앞으로 선창 불러봐. 육자배기가 몇 곡이야 도대체 몇 곡이 곡이? 많아? 많지. 그 육자배기는요 성신받으면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맞질 않아. 응?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요 사상전제입니다. 그 북방과 싸우는 동방은 우에서 양식을 줬다고요. 무슨 양식? 세일 양식. 다시 연. 그래서 7절에요. 그러면 북방 짐승은 모양새가 어떠냐? 모양새가. 이게 베리칩이 아니라니까요. 마귀라니까요. 마귀가 쓰는 소련 국민도 소련 정부. 응?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항폐케 하려고. 네 땅이 유다 땅이요. 한국 땅이요. 한국 땅에 따부시시 같이 모였어요. 하나님을 노역해요. 이 음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소련을 들었다가 한국을 11 전쟁 나요.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 적 준비 다 됐어요. 응? 소련의 준비가 다 됐다니까요. 네 성읍들이 항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그렇게 얼마가 죽어요? 절반. 지금 남한이 5천만이에요.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 치면은 2,500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텅 비겠죠. 그 자리에 야베스 양반이 들어와요. 입맞을 종들이, 가족들이 와요. 그 5개월 되면요.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노는 막대기인데 10일 한안 지나가야 한국은 다시는 내가 없고 저주가 없고 선진국가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10일을 피해야 된다. 그 10일 한안 피하려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8장에 마헤를 살라 하스바스라는 아들 하나 보내서 그 아들 옆에 모이면은 날개를 펴주겠대. 응? 입만의 날개를. 그렇게 미우나 고우나 이사야 두자도 따라가야 되죠. 나는 첫자로 따라왔거든. 첫째 아들 서할 야수부 따라갔다. 7년 동안 계룡산에서. 예? 아 좋더라고요. 응? 전에는 베드로 바울 따라다녔거든. 그런데 이사야 큰아들 따라왔더니 새로운 말 하더라고요. 뭐 동방역사 무슨 북방한란 무슨 뭐, 새 천년시대. 그 성경 보면 다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새로 배웠어요. 그 7년 다니면서 목사님은 죽지 마세요. 북진해야 되지요. 기호를 받았잖아요. 계시록 받았잖아요. 응? 우리는 못 가도 목사님 가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응? 하나님이 착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따라가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허술하거든. 부활 내자 부활 줍소서 내자 부활. 그 성경 보니 부활이 아니고 예표로 갔다 예표로. 갔나이다 갔나이다 일을 마치고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게 되었네. 예? 갔어요? 다시 못 와요. 1차 부활 때.
어머, 야, 그 체대가 이라봐. 너 저 서가라 육장에서 네가 내한테 면류가 만들었었냐? 그럼요. 욕 많이 먹었어요. 잘했다. 그럼 체대가 반대하든 안전된 일이다 봐. 너는 뭐 40일 금식하고 무슨 뭐 모든 것을 뭐 5시간 불렀, 5시간 불렀다며? 내가 봐. 너 왜 고집 부려서? 너 왜 체대가 뭐 이렇게 했어? 호장납니다. 그 안식은 나쁘다니까. 안식 손들 봐, 안식. 하나도 없어. 없지?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한 성은 없어. 안식 있어요? 그 용시 없잖아. 용시 있어? 그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 용시 나오다 안 나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갈 길은 참 소외된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표종의 교회는 3,000명의 교인이, 우리는 지금 인터넷 교회 다 해봐도 300 몇 배인데. 그것도 뭐 그래. 나 목사님 얼굴은 모르지만은 인터넷에서도 설교를 잘 듣고 있다 해. 그 위로가 돼요 또요. 요즘 170명, 180명 매일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먹을 게 있어요. 들어오지. 이게 개똥 같으면 먹겠어요? 먹을 게 있어요? 말은 잘 못해도 본문은 그대로 읽어요. 그 본문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통하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명결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도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키면은 선지국과 태평이 갈라집니다. 태평이 갈라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시심할 것이며 왕과 방백은 통치자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네? 선지자가 깜짝 놀란대요. 공상당 내려오면요. 응? 공상당 내려오면 깜짝 놀란다. 우리 가는 길은 정해졌는데, 응? 우리 한국의 사명이 뭐냐? 유다의 사명.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야베 사명, 세메 사명, 함의 사명. 인도의 시성 타고시는요, 한국이 동방의 등불로서 세계를 비칠 것이다. 이런 영감을 받았고, 미국의 석학, 프란스 서면은 사람은 인류의 문명사가 동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현실인데, 그 기착점이 어디냐? 한국이다. 벌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자꾸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야, 한국이다. 25시 시가이며 신부가 된 비루질 게오르교 시인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책을 만들었어요. 미지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을 써요. 미지의 나라 잘 모른다. 미지의 나라 한국이 앞으로 뜬다는 거죠. 어떻게? 다음과 같이 썼어요. 한반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륙과 대양을 연결시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한국이 그 무한한 정신적 저력으로 인류의 고민을 푸는 나라가 된다. 확신했어요. 한국 아니면 안 된다. 조선 없어 안 된다. 조선 있어야 된다. 절대로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트레이서스 피플 절대로 굽히지 않는 저력 있는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잣나무를 지었거든요. 그 잣나무가 원명이 코리안 파인이요. 한국 소나무. 예? 한국 소나무가 노아의 방주 재료란 말이죠. 그런 뜻은 방주가 지어지듯이 한국은 하나님이 쓰는 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WCC, 뭐 KNCC, 뭐 한국을 살려보려고 애쓰잖아요. 반대로 가겠어요. 한국 가는 길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따라가면 선약 나온 사람들 세일로 열매 맺혀야 돼. 그런데 무슨 왜 공상당 따라가고 평화공전 프리메이션 해가지고 자유석공조합 완전히 혼합이 돼가지고 예수를 대적해가지고 거기에 쭉쭉이 다 모이는데 박사들 다 모였어요. 그 박사들 집합장소가 WCC인데 에스겔 27장에 두로의 선장은 박사라 했어요.
우리 수르바벨 선장은요, 지렁이에요. 여러분,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타작이 돼요. 그 지렁이가, 지렁이 모습을 가야 되지, 지렁이가 땡피같이 가서 나무를 쏘면 안 되잖아. 그만큼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읽겠습니다. 27장 성가부로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적게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나리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적게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 되리라.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적게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첫 번째 창조는 심판에 버렸지만은 마지막 창조로 다시 해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자고 뱃속에 태어나는 야곱을 택하여 눈도 안 떴는데 피덩어리를 보고 이 땅을 다 준다고 아브라함께 약속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을 인간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 남은 여생을 깨닫고 이 땅이 다 우리를 공격해도 시온산 정부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길을 막고 눈을 감고 그까지 참는 인내의 믿음으로 열매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것은 저들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 보낸 바벨론 칼에 잡혀가 썩었나이다. 그러나 수르바벨 단체가 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듯이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모두가 바벨탑을 쌓고 협상으로 가지만은 수르바벨 단체가 나타나서 14만 4천 인을 쳐서 용을 잡고 공상당 잡고 그리스인지 쫓아내고 예수님 모시고 새하늘 새 땅이 1000년 왕국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는 길이 어렵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 될 줄 믿사옵니다.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강하게 역사하시사 우리를 끌고 시온산에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 손길마다 새시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사소한만대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초대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 명의 역사가 오늘 이
하나님 저들에 파쳐진 모든 손길 제목마다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는 첫째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